그래서 이 복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이 행위에 대한 부분의 결과는 결코 어디로 가지 않는다. 그건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스마트폰 칩에 본인이 소통한 모든 부분이 100% 담겨서 한 부분도 저장되지 않는 것이 없듯이 그렇게 내 마음의 마이크로 칩에 저장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아무리 얼굴을 변화시키고 진화를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자다가 안 일어나면 가야 안 가야? 별거 아니더라고. 내일 아침에 만나자고 누웠는데 아침에 숨 안 쉬니까 간 거더라고. 다시는 못 오더라니까. 그걸 돌려오려고 별짓을 다 해도 아무리 많은 기계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참 세상이 보면 희한한 게 올 때도 맨손으로 왔지만 갈 때도 가져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나는요 돈 많으면 뭐 가져가는 줄 알았어요. 뭐 관을 수백만 원짜리 관을 타고 가도 보니까 그건 또 못 가져가더라고. 그 무슨 가치가 있어요? 세단을 타고 가고 무슨 뭐 주렁주렁 달고 가고 어쩌고 해도 전부 다 놓고 가지 한 개도 가져가는 거 못 봤어. 관을 몇 백만 원짜리를 해가지고 뭐 금치를 하고 난리를 쳐서도 그것도 못 가져가더라니까. 그럼 어떤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거냐? 오직 내 마음의 행위. 그 행위가 상대를 위한 거였느냐 나 자신을 위한 거였느냐. 상대를 위한 거를 우리는 보살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부분을 중생의 삶이라고 말하는데 간단한 말이에요. 나 자신을 위한 건요 시키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잘해요. 그걸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잘하는지도 몰라. 엄마 배바깥에 나와서 배고프면 손으로 집어다 먹어요 안 먹어요? 에? 왜? 왜 먹어? 누가 시켜줬어? 그거 엄마가 그렇게 먹는 거를 가르쳐줬어요? 지가 알아서 다 해. 나를 위한 것은 내 생명을 위한 부분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는 부분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교육이라고 얘기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보살행을 실행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어가는데 성문 연각 보살이 삼승의 과정을 설하셨고 부처님 가르침을 들어야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으로 청정함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해서 그를 위해 과감 없이 나눠줄 수 있는 희생을 바탕으로 일불성을 담을 수 있는 기본 그릇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려라고 하는 부분은 의도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세상 살아보면 받을 때 기뻐요? 줄 때 기뻐요? 예? 안 받아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이거 받아먹는 재미가 쏠쏠해. 에? 받아먹는 재미가 이게 보통 좋은 게 아니야. 나는 받아봐서 알아.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다 돌려줘야 될 일이야. 언젠가는 다 돌려줄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등허리에 땀이 줄줄 흐르더라니까. 그 갚을 생각을 하니까. 이 이치를 알고 난 사람들은 받는 기쁨보다는 주는 기쁨의 환희심을 느낄 줄 알아요. 봄볕에 씨앗을 파종하는 농부가 일이 좋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뿌린 씨앗이 가을이면 풍성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뿌리는 씨앗이 반드시 언젠가는 나한테 그 이상 돌아온다고 하는 희망. 우리 불자들이 살아야 될 부분이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부른 관세음보살 한 번 두 번 쌓여서 이 부분이 나를 진리 길로 지혜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요. 내가 베푼 공덕은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 나한테는 할려 없는 공덕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희망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은 그 기쁨 속에 항상 환희심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사는 게 힘들어요. 부자가 사는 게 힘들어요. 에?
아, 이 말은 좀 비교가 잘못됐다. 자, 거지가 할 일이 많아요, 부자가 할 일이 많아요? 요게 답이다, 요게. 응? 근데 부자가 분명히 일이 많고 거지가 할 일이 없잖아요. 거지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부자는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물어볼래요? 거지 할래요? 부자 할래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 저녁에 관세음보살 부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 부자고, 내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난 사람이 부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옛날에 어떤 거지가 살았어. 그 거지는 어디 살았냐면, 요즘은 거지가 지하철에도 살고, 뭐 거지들을 국가가 보호를 해가지고 쉼터라는 것도 만들고 참 별걸 다 해요. 참 좋아져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건 사실이야. 근데 옛날 거지는 어디 살았어요? 다리 밑에 살았어요. 옛날 거지는 다리 밑에 살았는데, 이 거지가 다리 밑에 사니까 신선 같았어. 날이 좋고 그럴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큰 여름에, 가을 역에 이럴 때 거지는 그렇게 뭐 비만 비킬 수 있으면 아주 편안한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거지가 다리 밑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거지니까 아들은 뭐예요? 에? 아들도 거지지. 그래가지고 거지 부자가 다리 밑에 살고 있었어. 황금들녘에 온 오곡이 묵어가지고 황금들녘이야. 그래, 여기저기서 가을철이 되면 하루 벌어 열흘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추수를 해가지고 바쁘게 돌아쳐. 근데 갑자기 먹구름이 내려오는데 곧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아. 그러지 않아도 바빴던 농부들이 그 벼를 말리고 씨앗을 말렸던 그 부분을 갈무리를 하냐고 비해져질까 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바빠. 근데 이 거지가 가만히 보니까 참 저 사람들 참 피곤한 인생을 사는구나라고 생각하다가 거지 아들한테 물어봤어. 야 이놈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내 아들로 태인 것을 큰 복으로 생각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지 아들이 생각해보니까 열 받아야 안 받아야? 왜 대답을 안 해? 그래, 거지 아들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말같지도 않은 아버지가 횡포 아닌 횡포를 갑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졌어요. 뭐가 복이냐고 따졌더니 거지 아버지가 할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놈아, 네가 조금 잘못해서 저들의 집에 가서 태웠으면 지금 쇠가 빠졌을 건데 내 아들로 사는 바람에 신발장만 들여놓으면 설거지 끝났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게 살래요? 그래도 바쁘게 살래요?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보면 훌륭한 일꾼은 누가 훌륭한 일꾼이에요? 훌륭한 리더는 일거리 많이 만들어내는 리더가 리더예요. 집에 있는 부모님이, 가장이 일거리를 많이 만드는 집은 절대 바꿉는 일이 없고 항상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일을 무서워하거나 일을 두려워하거나 일을 게으르게 생각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 삶이더라. 농사라고는 지금 물질적 부분만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공덕과 지혜라고 하는 부분도 그냥 얻어드리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의 결과에만 반드시 풍요로운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라.